네, 안녕하세요. 유네니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마름돌 출판사의 신간, 음악의 심리학을 이제 소개하는, 저희 신간을 소개하는 짤막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목차를 위주로 전반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그책 안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책 뒷면에 보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냈었던 맨리피오 씨의 동화 속의 심리학 책과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인용문을 이렇게 뒷면에다 이제 넣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좀 썰렁하니까요. 예. 그래서 인용문 3개 넣었는데 한번 그거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인용문은, 이제 그 19세기 이제 헝가리의 그 작곡가, 프란스 리스트 있죠. 그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곡가이고, 그리고 이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이제 알려져 있었죠. 굉장히 그 난이도 높은 그런 연주를 이제 막 자유롭게 해대는 그런 그명 피아노였던 리스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프란스 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Music is the heart of life. She speaks love. Without it, there is no possible good. And with it, everything is beautiful. 네, 제가 이제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 이제 음악과 관련된 여러 인용문을 찾다가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저희 책의 그 뒷면에다가 뒷표지에다 실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Music is the heart of life. 이 음악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제 우리가 그냥 취미 활동을 할 만한 그런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핵심적인 일부분이란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왜 음악이 단순한 그런 뭐 딴따라 뭐 이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왜 중요한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he speaks love. 자, 음악을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의인화했네요. 자, 이 음악은 사랑을 전한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음악이 하는 말이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죠. Without it, there is no possible good. 자, 이 세상에 음악이 없으면 선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good, 이게 선이라는 거죠. 여기서 O 하나를 빼면은 God 해서 God이 됩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이제 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심오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죠? 선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빛도 없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히 악의 소굴이 된다, 뭐 이런,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악이 없으면. 자, 그리고 반면에, and with it, everything is beautiful. 자, 다행히도 음악이, 좋은 음악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자, 그리고 그 음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 삶의 일부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음악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음악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그 출판사 서평, 출판사 리뷰인가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새로 이제 발간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 예스24 같은 이런 온라인 서점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그 책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글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 서점에다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거기 이제 출판사 서평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그렇게 썼는데 그런 내용을 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그 올림포스 산 있죠. 올림포스 산들이 이제 신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근데 그 올림푸스 신들의 그 산에서 이제 신들이 뭐 여러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여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죠. 그 만약에 아프로다이티, 그 미의 여신 있죠. 이 미의 여신이 올림푸스 산에 있지 않으면은 그곳의 분위기가 칙칙해지고 어두워져서 신들조차도 힘을 잃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프로다이티가 물론 음악의 신은 아니지만은 그 아름다움의 여신이잖아요. 그죠? 뭐 사랑의 여신이기도 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아름다움의 여신입니다. 자,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뭐 모든 형태 예술이 해당되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아름다움에 대한 공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뭐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칙칙한 세상이 되고 여기서 이거 리스트가 말도 했듯이 그 선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본그 이제 여기 이제 저희 책에 보면 이제 바그너,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뭐저 공부 좀 하느라고 공부도 하고 이제 즐기는 차원에서
니벨룽겐의 반지,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그 굉장히 대작 있죠. 그 바그너 오페라 중에서. 자, 거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처음 그이 니벨룽겐의 반지가 총 4개 파트로 되어 있는 굉장히 대작인데, 이첫 번째 파트가 이제 황금의 라인이라는 겁니다. 라인의 황금. 죄송합니다. 라인의 황금.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미의 여신, 그 프라이아 또는 프레야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에 해당되는 그런 똑같은 여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자세한 스토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거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미의 여신을 이제 납치를 해 가거든요. 예. 자, 그러자 다른 신들이 전부 다 이제 기력을 잃고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자, 그뭐 미의 여신 뭐 별로 뭐 힘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진짜 불모지가 된다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 프란츠 리스트의 그이 명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동영상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빨리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편 저희 책 뒤표지에 나오는 두 번째 인용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실제로 재즈계에서 전설로 알려져 있는 색소폰 연주자 그존 콜트레인이 한 명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I think music is an instrument. 자, 내 생각에 그 음악이라는 것은 일종의 악기라고 할수 있다. 네, 음악 자체가 하나의 악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적 차원의 악기죠.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으로서의 악기다. It can create the initial thought patterns that can change the thinking of people. 자, 이 음악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그 인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의 원형을 창조한다. 네,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을 바꾼다는 거. 이거는 거의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뭐, 사람마다 그 다르긴 하지만은, 그좀 유연한 사람들도 있고, 좀 오픈마인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거 생각을 바꾼다는 게 불가능해요. 뭐, 그냥 바꾸기 전에 그냥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꾼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생각이 잘못돼 있으면 사실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뭐 본인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바꾸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은 그 생각의 뿌리까지 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인을 바꿔야지 그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원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Initial thought patterns. 자, 그러니까 생각의 뿌리 또는 생각의 씨앗, 그놈을 바꿔야지 나의 어떤 그 사고 체계라든지 생각 같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존 콜트레인의 말이 뭐냐면은 그 생각의 씨앗, 그 최초의 생각, 그죠? Initial thought pattern, 생각의 원형,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메시지가 그이 음악이 인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좋은 방향으로서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음악의 그 무시무시한 힘이라고 할수 있는 그것을 이제 지금 존 콜트레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용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플라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첫 번째 인용문은 어떤 유명한 클래식 연주자 또는 뮤지션 또는 작곡가, 이제 프랜스 리스트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인용문은 이제 클래식과 더불어서 이제 뭐 양대 산맥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음악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라고 할수 있는 재즈 쪽에서 대표적인 뮤지션을 하나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좀 콜트레인을 선정을 했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인용문은 그 이제 플라톤으로 했습니다. 네. 그 철학자 중에도 한명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 음악이라는 것이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철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철학의 일부 또는 철학과 이제 같이 쌍을 맺는 그런 뭐 철학의 분야 중에 뭐 미학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죠? 에스테릭스. 예. 자,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자가 뭐 음악에 대해서 뭐한 말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플라톤으로 정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music is a moral law. 자, 음악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우주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moral law, 그 도덕을 관장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다라는 겁니다. It gives soul to the universe, wings to the mind,
flight to the imagination, and charm and gaiety to life and to everything. 자, 이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면은, 자, 일단은 우주에 음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도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혼이 음악이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개념으로서의 음악이에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MP3를 듣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 예, 정신이 달린 건 있는데 그 정신은 날개를 달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을 활성화시킨다. 그 정신을 쓸모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음악이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Fly to the imagination. 자,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이 그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거 역시 그 상상력에 비행 능력을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상력이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하는, 유도하는 그런 요인이 바로 이제 음악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 charm and gaiety to life and everything.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측면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는 것은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삶의 필수품. 모두가 이 음악을 그 향유해야 되고 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저희 그 책에도 그 부록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매니 피오 씨의 강연 중에 뭐 하모니와 리듬의 법칙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음악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성취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음악에 맞춰서,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볍게 볼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 실제로 여기 지금 저희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플라톤이나 이제 피타고라스와 같았었던 이제 최고의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마스터들이죠. 마스터 스승들. 자, 두 사람 전부 다 이제 각자 그 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학 총장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양성을 했는데 그 자기들이 그 운영하는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학, 음악, 천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요구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수능 과목이 그 세 과목이었던 겁니다.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밑에서 배우려면 또는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우려면. 자, 그랬을 정도로 이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냥 그 예찬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수학과 같은 레벨, 그죠? 네, 수학, 음악, 천문학, 그죠? 천문학이 말하자면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 물론 이제 수학도 과학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시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용문 3개가 있는데 그 계속 하다 보면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책 속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씩 읽어보면서 한번 뭐 디스커션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생각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